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모든 기억이 서서히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발언으로 화제가 됐던 이 질환. 유명인들도 비껴갈 수 없었던 치매.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고 나을 길이 없어 야속한 병이죠. 기억을 갉아먹는 병인 치매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12분마다 한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 차례가 되는 순간. 지마치나. 겪고 싶지 않았던 이 순간은 유정호, 장정수 씨 부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아내 정수 씨는 세 살 난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매일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매일 입혀. 매일? 자꾸 둔해지더라. 매일 입혀요, 옷을. 아이는 자라지만 아내의 병은 5년째 더 나빠져 가는데요. 나 없으면 나가다 밖에 나가서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이런 데가 상처가 많이 시뻘시뻘해요.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넘어졌는가 봐. 걸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야. 언제 다쳤는지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여기 다친 지 오래됐잖아. 어디서 다쳤어? 몰라. 그리고 집 와서 아프다 소리 안 해. 아 진짜? 예. 그럼 내가 이렇게 만지면 아프다고 하지. 기억의 병을 앓고 있는 아내. 아프단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치매와 함께 산 지 5년째. 집안 살림은 물론 식사까지 남편 종우 씨가 떠맡았습니다. 이제 국을 떼야 이제. 같이 먹지? 아버님 직접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들어가다 가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떴습니다. 아,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말아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말아주는 거야. 반찬 일일이 다 못 주니까. 중노동과 같은 간병이 매일 이어지니 이젠 한 끼 식사 차리는 것도 버거운데요. 아침 한 끼는 국에 말아서 간단히 해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떠 먹어요. 이렇게. 남편의 수고스러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부답인 아내. 주는 음식만 삼킵니다. 엄마 요리 잘하셨어요? 잘했죠. 요리 잘했어요. 예전에 해주시던 그 음식 막 맛이 그립고 또 그러세요, 엄마? 옛날 맛이 안 쉽게 해준 맛이 생각나죠. 평소와 조금 다르다 생각했는데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처제들이 음식을 만들어는 보고 옛날 같이 음식이 맛이 안 나고 좀 생동이 틀리다. 그래서 데리고 서울 산업병원 가서 신찰 해보니까 아이치마 뭐 치매라고 그러더라고요. 치매로 판정이 난 거예요. 판정. 예, 그때 지금 벌써 4~5년 되네. 최근 들어 혼자서 몸을 가눌 수도 없게 된 아내. 자꾸만 앞으로 넘어지는 탓에 밥을 먹다가도 몇 번씩 자세를 고쳐줘야 합니다. 됐어. 그러면 이제 뒤로 말이지. 반드시 한 번.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억장이 무너지는 그 심정을 그 누가 알까요. 아이고 인생 끝났구나 했죠. 억장이 무너졌죠. 어머니가 치매에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니죠. 이 집도 건강한 체질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내가 이해가 안 가. 왜 이런 병이 왔는가 이해가 안 가. 아, 지금. 이해가 안 가. 동네 부녀회장을 할 정도로 활동적이던 아내에게 자식들 다 키우고 살만하니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옳지. 앉아.
안쪽 떨어지니까 앉아. 자, 팔. 팔 이렇게. 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자. 요즘 같아선 여든을 넘긴 종우 씨 혼자 아내 돌보는 게 힘에 부치지만 아내의 병을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이렇게 이러. 쭉 한번 갔다 오자고. 운동 한번 가고 가야 해. 그런 거를 자꾸 하라고 하잖아, 의사가. 이거 잡아, 이제. 이거 잡아. 이거. 옳지. 밀고 가자. 천천히 밀고 가자. 천천히 넘어지니까. 고작 50m. 앞마당 한 바퀴 돌아오는데 한나절이 걸립니다. 돌아, 옳지. 돌아. 옳지, 돌아. 어머니 힘드세요? 힘들어? 응. 자, 올라가이. 자.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느 정도 대화가 통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말문까지 닫아버린 아내. 이제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옆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내가 누구? 내가 누구? 내 이름 불러봐. 내 이름? 응, 잘 부르네. 아시네. 나 내 이름을 알아. 한번 더 불러봐. 누구? 내 이름. 불러봐, 누구? 누구보다 단정했던 아내였기에 받아들이기 더 힘들었습니다. 약으로 다 쓰는 게 아니죠. 이 병이 한번 걸리니까 못 나서요. 이 병은 못 나서요. 그런 마음에 배포 먹어봤어요. 새만 가면 내가 한 번씩 갑니다. 안 씻고 태우고. 거기 가서 내가 오지게 같이 떨어져 죽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져 죽어버리면 송장을 못 찾겠더라고. 바다에 떨어져 못 찾잖아요. 힘들지만 치매라는 병 앞에 무너지지 않기로 다짐한 남편. 아내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기억 속 따뜻했던 마음만은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게 뗐는데 보면은 옛날 기억을 조금씩 하는데. 아, 예, 하는데 말은 안 해도 알죠. 아, 그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예, 이게 불 떼고 있으면 불 떼는 걸 좋아해서 시집 와서부터 여기서 불을 떼고 살았으니까.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던 아내. 장작 타는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자, 이거 올려. 불 때 이제. 옛날 불 잘 뗐잖아. 그런 아내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 시골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익숙한 집에 오면 사라진 기억도 되살아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우리 옛날에 여기서 불 떼면서 옛날 기억하고 기억나지? 어.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좀 아쉽죠, 아버님.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옆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귀찮다고 아들딸들은 자꾸 양로로 갔으면 하는데 아직 못 보내잖아요. 양로를 보내면 나하고 이제 생리비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런 사람을 아무리 이런다고 기억 안 하고 다 기억하지. 저는 영감이 나를 여기다가 보내놓고 갔다 오고. 한평생을 의지하며 살았었는데 남편 종우 씨는 이제와 아내를 외롭게 둘 수도 혼자서 이 겨울을 넘길 자신도 없습니다. 모처럼 아내의 컨디션이 좋은 날 외출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알아? 어머니? 오랜만에 친정엄마를 보고도 말이 없는 딸. 아흔이 넘은 친정엄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딸 부잣집의 맏이로 살림 미천이 되어주었던 고마운 딸이었죠.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냐고. 몰라! 엄마? 아이, 애매 만나갖고는 애매도 모른다니까. 어디 불러봐. 엄마 불러봐. 엄마! 아이고, 아따. 싸납다. 한 번 더 불러, 거기. 몇 년 만에 불러보는 엄마. 참 세상. 정수 씨도 속으론 수백 번 더 되뇌었을 말이겠죠. 아프신 다음에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이죠. 오늘 수방 오거지로 보다 선생님들 때문에 엄마 소리 들으네. 좀 오래간만에 들은 게 고마워서. 치매 걸린 자식을 두고 차마 먼저 눈 감을 수 없다는 어머니. 이 기막힌 일을 겪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목욕 도구 이뻐졌네. 목욕 도구 태이 누워있어이? 나빠지기만 하는 아내의 병.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소원이나 원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없으시냐? 어, 희망 없어요. 내가 없어. 더 이상만 안 하고 좀 더만 악화 안 됐으면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체력을 버티고 당신을 데리고 이렇게 살 것이냐 그 중이죠. 지난 세월 그랬듯 종우 씨는 아내와 또 한 번의 봄을 맞고 싶을 뿐입니다.